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보겠습니다.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참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반등의 실마리를 찾아본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미국 재정 절벽 이슈가 투자 심리를 위축하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12개월 예상 PBR 1.3배 수준, 1.03배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던 지난 2011년 8월 수준인데요. 미국 재정 절벽 이슈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현재 수준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반등은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뭐 바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증시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정절벽 이슈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주에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이 개막을 한다는 점과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위축된 투자 심리를 완화시켜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진단을 해봤는데, 연말 쇼핑 시즌, 이 매출 증가세는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는 재정절벽 이슈가 좀 관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의 핵심은 재정 절벽입니다. 시장의 모든 포커스가 거의 재정 절벽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정 절벽 이슈가 정치권에서 최종 합의가 나타날 때까지는 글로벌 증시의 추세적 상승은 나타나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미국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견조한 경제 지표가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미 소매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소비 시즌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연말 소비 시즌에는 미국 소비 심리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 고용 지표는 상당히 견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재정절벽 이슈가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런 개선되는 경제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반등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중장기 3개월 이상을 보신다면은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비중을 확대해도 좋을 만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주식 비중을 좀 확대를 해볼까요? 예, 현재 시장을 살펴보시면 가는 종목만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3분기 실적이 견조하고 향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시장이 재정절벽이라는 그런 큰 이슈 때문에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확실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은요,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 연말 소비 시즌 시작, 그리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IT 업종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화장품, 카지노, 여행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수 확대 수혜 업종은요,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조정으로 이들 종목이 큰 폭의 조정을 받는다면 저가 분할 매수를 지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비중을 확대해도 좋을 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앞서서도 우리가 짚어본 IT 그리고 중국의 내수 관련주 관심 업종군으로 꼽아주셨습니다.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